무리식이 실수값을 갖는 A에 대하여 X가 하는 1차 방식 구해라 이랬죠. 자, 무리식 2A 플러스 5가 항상 2상대 되죠.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5 이상 돼야 되고, 그 다음 1 마이너스 2A 이것도 0 이상 돼야 되죠. 그러면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이상 A는 2분의 1 이하. 자, 이두 개의 관계는 이거죠, 그죠?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 이상 A가 2분의 1 이하가 되죠, 그죠? 그 다음에 X에 관한 1차 방식 되었으니까 X끼리 이렇게 이 안에 모으면은 일단 전개하면서 모읍시다.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. 자, 요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 X는 A 마이너스 1 되고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X는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. 자, 지금 A가 지금 요 범위니까 요 A가 1 되는 게 여기 있습니까? 여기에 포함 안 됐죠, 그죠? 없죠, 여기, 그죠? A 1이 없고 마이너스 3도 여기 값에 없죠, 그죠?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 되고 A가 마이너스 1 되는 것은 없죠, 그죠? 이게 없잖아요, 이 범위에, 그죠? 그래서 요거는 0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, 그죠? 좌변. 그래서 그냥 양변에 나눠도 되죠, 그죠? 그래서 X는 A 플러스 3분의 1이 되죠. 근데 해를 구해라, 저러죠. 근데 이거 A 플러스 3분의 1 같은 경우는 A 범위가 지금 1이 됐잖아요, 그죠? 그러면은 이것을 좀 변형을 합니다. A 플러스 3을 하게 되면 양변에 3을 더하는 거예요. 그러면 2분의 7, 3을 더하면 2분의 6, 2분의 1 이렇게 되죠. 그 다음 뒤집어요. 뒤집으면 2분의 7, 그죠? 그 다음에 A 플러스 3분의 1. 자, 바뀝니다, 이렇게. 그리고 2 이렇게 됩니다. 이게 바로 X죠. 그래서 해를 구했죠, 그죠? 자, 그래서 이 해는 2분의 7 이상 2 이하가 됩니다.